오렌지 주스 좀 빨아야겠네. 네. 오렌지 주스. 뭘 오슈 4시까지예요. 30분이면 끝나겠구만. 네. 뭐 오슈 하나를 막 길게 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워낙에 이제 못 봤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주는 거는 네가 재가입을 해야 돼. 재가입하면은 내가 VIP 그 VIP래. 그 저기 다시 예전처럼 그 사골 멤버. 그 뭐 뭐지 그 뭐 사골 사골 멤버. 어 사골 멤버로 다시 올려놓게. 어 그 아이디만 아프리카 쪽지로 좀 보내줘. 어 영구 탈퇴 재가입 불가를 풀면은 다시 가입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다시 그 저 등급 권한을 줄게 다시. 불친으로 보내주세요. 불친으로. 어. 라이프야. 네? 그 주스를 이런 텀블러에 가져오면 안 되죠. 개념이 없네. 주스란 자고로 노란색, 오렌지 그 색깔이 비춰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감 없네. 맛만 좋으면 되죠. 맛만 좋으면 된다. 그게 무슨 개 같은 마인드야. 정말. 에. 어. 유리 글라스에 딱 이렇게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찰랑찰랑 거리면서 가져와서 그거 쪼쪼 빨아먹는 게 그게 오렌지 주스의 참맛인데 여기다 먹으니까 좀 이상하네. 어. 카페 재가입 아직 안 풀었으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이디만 보내놓으시면 해드릴게요. 그 징징거리지 마요.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누가 방송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고진 고문과 핍박당한 것 마냥 막 그렇게 인터넷 등지에서 내 막 그런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뭔 흑화했느니 어쨌다느니 아니 뭐 나랑 계약관계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보기 싫어 안 보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 어 칼 들고 방송 보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왜 자기들이 막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글을 쓰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누가 봐도 욕먹을 짓거리 하거나 그럼 그때 이제 뭐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그 섭리죠. 근데 막 그렇게 막 인터넷 등지에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거는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어차피 뭐 생각도 뭐 무시하겠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법이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어. 징징거리지 마. 좀 카페 와갖고 뭐 이건 어쩌고 저건 저쩌고 그러지 마. 뭔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사람이 여러 면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줘야지. 내가 뭐 로봇도 아니고 그죠? 안 그래요? 아 이거 쓰레기통 자동이에요. 손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다 센서 하면은 쓰레기통 문이 이렇게 열려요. 돼지들의 필수품이죠. 자동문 쓰레기통 정말 편리합니다. 예. 이렇게 쓱 해가지고 열리면 그때 노룩으로 버릴 수 있으니까. 예. 골프야. 진짜 담배 피고 손 잡고 밥 먹고 말 걷는다 하시는 게
예, 맞아요. 전 나중에 진짜 누가 나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감겨주는 기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는 게 더 불편해.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귀찮아. 이렇게 딱 그 옷 벗고 딱 누워있어. 팔을 T자로 벌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약간 유리 통 이렇게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하는 그 헬멧 마냥 큰 게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머리만 딱 이렇게 딱 채워줘. 그 안에서 머리 팍 해가지고 두피 싹 씻어주고 머리 딱 감겨주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막 세탁기 마냥 돌아간 다음에 물 쫙 빨아들이고 예,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딱 드라이기 슝 해가지고 머리 말려주고 예, 기왕이면 헤어스타일도 좀 만져주고 기왕이면 여기다가 이제 뭐 에센스도 좀 뿌려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영양제 먹어, 영양제. 살려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천수의 성격. 방문에 창문 열어놔가지고 이거 삼성 비싼 그 예, 와이드 모니터 뽀개졌네요. 예, 바람 때문에 바람에 밀려가지고 예, 바람이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문이 바람이 문을 이제 밀쳐갖고 문이 팍 열리면서 모니터 등 뒤를 팍 때려갖고 떨어진 거죠. 보통 이런 모니터 이제 밑에 보면은 고무로 이렇게 밀림 방지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바람이 팍 불어갖고 고층에 있다 보니까 170만 원짜리 모니터 이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이제 앉아봤는 쓸라 그랬는데 창문을 왜 열어놓은 거야? 나 창문 안 열었어. 깨졌잖아. 내가 컴퓨터방 창문 열지 말라 그랬잖아. 아, 내가 안 열었다니까. 나 이 방 들어오지도 않는데. 집은 네가 챙겨야지. 아니 문 열렸으면 안다는 건 당신 책임이지. 아니 난 밖에서 일하잖아. 나도 육아하고 살림하고 바빠. 애들 듣는데 큰 소리 지르고 있어. 누가 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3일 만에 나오면 나오면서 큰 소리야.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야 주은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1층까지 번지 싸움. 이제 남자는 범인을 찾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모니터가 쓰러질 일이 없고 문을 보통 이렇게 딱 닫아갖고 다듬으로 딱 6시 방향으로 잠가줘야지 문이 안 열리는데. 3일 만에 내려와서 애들 앞에서 이게 뭐야? 니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뭐야? 니네가 애들 앞에서 야 너 니네 화가 나니까 그러지. 난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3일 동안 방에만 왜 있었는지 아냐고. 니가 아냐고 주은아. 네? 아이고야 똑 닮았네. 유전자 힘이 진짜 무섭다. 오래된 버릇 말에 야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맞아 나도 야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자기 그 거울 치료하는 것 같네. 반성해야겠네요. 야, 야, 예? 뭐 하냐? 예? 뭐해? 댓글 보고 있어. 그래. 이런 기분 나쁘겠죠? 예. 네. 요새 애 엄빠들 지갑 털어가는 1등 공신. 터치 티니핑? 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캐릭터들인가 보네. 약간 애들이 야채 불황리 같이 생겼네.
티니핑 귀엽네. 만화에 나오는 요정들. 로열티니 핑만 종류가 18개라고. 얘네 다 모으려면 돈이 후덜덜하게 깨진다. 맞아. 요즘 애니메이션 사업이 애니메이션 작품성 이런 것보다는 대충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그냥 다 싹 다 집어 때려 넣으면 되니까, 내용이 부실하면 다음 주에 더 잘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뭐에 집중하느냐? 바로 예, 굿즈파리. 이 굿즈파리에다가 심혈을 기울인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돈보다 굿즈 팔아갖고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낸대요. 그래서 피카츄가 대박인 거야. 예. 포켓몬이 그래서 대박인 거야. 포켓몬스터가 겁나 많잖아, 몬스터 종류가. 이 굿즈계의 끝판왕 포켓몬이죠. 예. IP 장사가 대박 나면 최고라니까, 진짜로. 요즘 여자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 파산핑으로 불리는, 예, 오케이, 상구야 알았어. 파산핑으로 불리는 그 무엇, 예, 티니핑. 아이고야, 환장하겠다 정말. 다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규모라고. 저 상자 피규어당 10,000원이다. 10,000원. 이거 이제 진열 때 따로 사야 되는 거고. 10,000원. 야, 머리 진짜 잘 썼다. 그러니까 대학물 먹고 진짜 뭔가 이 그 이런 그 애니 캐릭터 사업? 야. 돈 무진장 벌겠다, 정말. 콜라보 보소. 뮤지컬 캐치 티니핑. 이런 거 보면 요즘 부모님들이 진짜 허리 등골 휘어지겠다.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아 진짜 너 뭐 거짓말 아니라 우리 때만 해도 비석 두 개면은, 예? 하루를 녹였어요. 비석 치기 같은 거 하고, 예? 진짜로. 야, 우리 때만 해도 1,000원만 있었어도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었어. 그만큼 체감은 못해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지, 라떼. 레고 메이커 가지고 있으면 나우. 그 집 맨날 갔다. 맞아. 레고 있는 집이 진짜 재밌었지. 지금 이나서 방송 보는데 게시글 봤어. 뭐야, 형 근데 기분 좋네. 어서와. 와우치리노. 우리 때는 그 저 구슬치기 요만한 구슬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고 그런 게 있었어. 유리로 돼 있는 거. 그거 이때 구슬치기 하고 그러고 놀아가지고 딱히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그나마 이제 미니카 열풍 그래가지고 뭐 미니카 애니메이션이 그 당시 또 유행이었어. 영광의 레이서, 사이버 포뮬러, 뭐 그 저기 뭐지 그 두마 그 두 그 가분수 대가리 두 명 나와가지고 뭐 미니카 돌리는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이 유행을 하면서 미니카가 열풍이 있었지. 그때도 돈 많이 들어가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블랙모터라고 있었어요. 사이버 포뮬러 지리츠. 애들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이제 불분 이제 그 약간 금단의 그 모터가 바로 블랙모터. 동모터 시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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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그게 이제 모터 하나가 모터 요만한 거 미니카에 들어가는 이거 하나가 5만 원이었어. 이거 달고 나오면 아 예바지 씨발 안 해 이러면서 트랙에서 나가버려. 어 문방구 앞에서는 애들 이제 잡아세우려고 미니카 팔이 많이 하려고 트랙 이렇게 막 어 그 뭐지 그 삼중 그 도로 3개짜리 예 뭐라 그러냐 그거
한 막 4차선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은 엄청 넓게 트랙을 막 앞에 깔아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도 다 오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 중에서는 미니카 하나에 뭐 얼마 안 해. 막 14,800원?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은 다른 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개조품들이 막 좀 가격대가 있었지.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5-6만 원이면 그래도 진짜 떡을 쳤어. 근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집 애들은 이제 블랙 모터를 갖다 썼지.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거 쓰면은 그냥 너무 빠르니까 앞에 가고 있는 애들 거 똥침 나가지고. 그것도 당시 블랙 모터 사줄 만한 집안에서 해줬겠지 뭐. 키우 강수질인다 키우. 똥침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미니카 날려버리고 미니카 부서지고 헤헤헤 날라갔자 이러면서 부서졌다 이러고. 아 미안해 내 블랙 모터가 너무 세서 말이지 이러면 이지랄하면서 그렇게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힘든 게 요거 한 마리당 얘네들 동물 맞지? 동물이잖아 그지? 말이야 뭐야? 한 마리당 만 원이니까 어우 이제 등골 휘어지겠다. 아 요정이야? 동물 요정 아니야? 동물 요정? 맞지? 사람같이 보이진 않는데? 강아지 같은데 뭐 강아지나 약간 말 같은 느낌? 뽀로로랑 타요 절마들은 이제 개태물 됐다. 캐치 티니핑 요즘 엄청 유행이라고 하네. 조금만 더 보고 예, 다음 컨텐츠 갑시다. 코트야. 아무리 봐도 저 돼지코는 진짜. 아 BMW 말하는 거야?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노래하는 코트 굿즈하면 주문할게. 예 감사합니다. 이쁜데? 돼지코네 뭐네도 실제로 보면은 실물 개쩐다던데요? 존나 멋있는데? 2억짜리 차래. 코트야. 한국인이 디자인했다 자랑스러운 놈. 아 진짜? 저 추노에 나왔던 언년이. 예. 맞죠? 예. 예. 이다희님의 외모가 최근 폼이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요. 뭘 존망했노야. 아니 나이를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아하 이게 뭔가요? 이거 귀하다 이거 진짜 귀한데? 예. 나 서양인들 겨냄새 뒤진다던데 저 귀한 걸.
이거 신박하다. 주인이 목줄 놓쳤을 때 허스키랑 리트리 저기 보더콜리의 차이. 지능 질이네 보더콜리. 야. 야 일로와! 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 허스키 목줄까지 잡아 끌고 자 잡으세요. 오지랖이 근데 좀 너무 쩐다. 야 근데 오지랖 좀 심한데? 오지랖견이네. 보더콜리 잘못 키면 안된대. 근데 뭐냐면은 얘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주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 자기가 봤을 때 주인보다 주인이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말 안 듣는데. 코트야, 저 정도면 끌려가 주는 건가? 키우. 그지, 끌려가 주는 거지. 더 볼 거 없죠?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지요? 조용했어 요 며칠간. 나만 느끼나? 보아 때문에 카리나 윈터 큰일 났다. 보아가 얘기하기를, 난 이 아이유니지 진짜 팀이구나 라고 느꼈어. 최고참 얘기하니까 이사님 제발 눈치 좀. 그냥 차라리 유노유노나 강타 이사님이랑 하는 거 추천합니다. 보아 빼고 표정 봐. 뭔 개소리지 하는 느낌. 보아 스텝백으로 맞들렸구만. 눈치 좀 챙겨라. 할머니가 색삭들 틈에 끼려 그런다고? 와, 보아가 이런 취급을 받네. 크, 나이가 깡패긴 하다 진짜. 그죠? 에?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캐나다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헤로인과 펜타닐, 코카인 등 마약 2.5g까지 소지가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고? 실화야? 아, 캐나다는 워낙 약물에 관해서 예전부터 그런 입장이었다. 관대한 입장이었다. 실제 조폭 대한민국 배우 누가 더 세 보이나요? 에이, 근데 이거는 저기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실제 저 몸 담았던 업계인들이 훨씬 더 세지. 업계인들이 훨씬 더 세지. 배우들이랑 어떻게 이게 저기야 되겠어. 일단 이 사람들은 다 코피야. 동석이형 하나로 끝나. 연극영화과 나오고 그 대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뮤지컬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유 뭔 소리야. 당연히
아니다. 겉만 보면 모른다. 이미지를 지금 자꾸 이제 그 대입시키는 것 같아. 복귀야. 마동석 세계 챔프 트레이너의 복싱 레슨 동석승. 에이, 저건 아니지. 마동석님은 좀 논외이긴 하다. 어. 버거킹 스페셜 버거 당첨자 뭔데? 어 실화야? 와 진 와 이거 이미지 타격 개심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완전 구더기 아니야? 이거 그 상추 같은 거 야채 있는 구더기가 아니라 이거 고기 있는 구더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거 먹으면 배탈 바로 나지 토하지 이거 주작 같은데 코트야 이마 크게 하니 빼어 물렸네 사연하라 구더 아 주작 같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걸 이런 거 보고 제발 버거킹 걸러야겠다 하면은 버거킹 그 관계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하지 마. 어, 이거는 주작일 수도 있어. 아, 말도 안 돼. 네이버에 쳐보면 알겠지. 코피야. 제발 제발 주작이라고 해줘. 누가 좀 나. 에, 없잖아. 어. 이건 옛날이고. 에이, 거봐 이런 거 가지고 버거킹 저기 하면 안 돼. 내가 미움받아.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방송에서 보여줘가지고 버거킹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했으니까. 내초 이거 만든 새끼야 개새끼네. 상식적으로 어 말이 안 되지. 어? 야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는구나. 뺨 때리기 대회. 전에 보여드렸었죠. 러시아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한 진짜 그 상마초맨들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막 진짜 막 치사량으로 분비되는 그런 개 상남자들의 그 뺨 때리기 경기.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유튜브에 쇼츠로 많이 올라오잖아. 어, 이거 되게 잔인해. 어, 아이 좀. 아, 소리부터 났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 예. 귀에 이제 휴지만 가지고 손에다가 밀가루 묻혀가지고 때리는데 뺨이 터졌어요. 보시면은 예. 여기까지 얼굴 자체 전 절반이 무슨 투페이스 마냥 부어갖고 거의 막 주저앉을 정도로 안아골절 놓을 수 있는 정도야. 저 정도 파워는 수박도 터쳐버리잖아. 어. 근데 결국은 이 아저씨가 이겼다고 하더라고. 끝까지 버텨갖고 이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 대 맞고 나서 그 갑자기 옆에 저기도 이제 닥터가 있거든요. 예, 닥터가 뭐 불러갖고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해. 뭐냐면 이제 골이 울려갖고 못하겠다. 어. 여기가 이제 터지고 실핏줄 다 터지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피 흘리고 있어. 어. 뺨으로 피가 흘리는 게 가능할까? 어. 살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뇌가 울려갖고 잠깐 저 스탑을 외친 것 같더라고. 챔피언 대회였나봐 이때가. 근데 이것도 후유증 진짜 클 것 같아. 복싱 선수보다 더 크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어쨌건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없으면 맞아야 돼. 근데 솔직히 뺨 한 대로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보낸다고 봐. 볼래? 오. 봐봐 이러잖아. 뇌가 너무 아파서 못해. 뇌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겼어. 근데 이겼어. 근데 이걸 정식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UFC의 데이나 화이트라든지 그 지금의 UFC를 있게 만들어준 그 공헌도가 있는 그 세 명이서 뺨 때리기 대회를 그 데이나 화이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대. 이게 이제 정식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은가는 은퇴했는데 저거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한다. 이야, 조회수 치트키다 이거. 상남자 주식회사라 그러는데. 새에 대해서 땀 좀 맞고 땀도 때리면서. 오늘 경기 나오? 왜 이렇게 사이렌이 많이 울려? 너무 시끄럽다. 평소에 뺨 따고 우리는 걸 좋아한다고. 네, 지금 반대로 숫자. 그럼 네 이슈슈 나오면 네 먼저. 코트야. 백 나오면 네 먼저. 저건 유행하면. 범놀이 현실판 난리 칠게 뻔한데. 자, 이분. 먼저 선빵. 자, 네 먼저. 어설퍼. 에이, 이분 빼야 돼. 이분 빼고 제대로 된 그분을 제대로 된 사람 좀 섭외해 가지고 해야지. 야, 네 먼저. 네 먼저. 이게 뭐야? 동전 튕기기도 되게 어색하네. 에이, 너무 조잡하다. 저 뭐야? 자아할거아 이분이 태 채널 주인이야? 아 그래? 동전 튕기기 와이리 기업노 키우 좀 당황했나 봐. 좀 내가 좀 처음이라 좀 그런가 봐. 어색한가 봐. 자 만난 사람 먼저 저 함부 있고 오케이. 아 다음 코트야. 진표형이래야지 키우 선공. 오케이. 아 다음 자고 몸은 되지 마. 자빠질라 하면 돼 있는 거야. 뒤에 대고. 이분 만두기 같은데? 사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코트야. 저분이 격투기 선수지만 엄청해주시는 원래 저런 성격의 부자분이신 채널 주인? 평소도 저러셔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오해를 했었나 봅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조리 누구나 볼게. 하나 둘 하나 오. 와. 근데 이건 약간 손날치기 아니야? 마우스피스도 지금 낀 것 같아. 입 이렇게 좀 물고 있는 거 보니까 큰 부상은 없을 텐데 이걸로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가 이걸로 때리는 것 같은데 약간 이 느낌 여기 부분 타격 부위를 여기로 해야지.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지. 하나 둘 오 아이고야 출시 기절했다. 아이고 기절했다 기절했다. 오케이 괜찮아. 자 이쪽 수영 상대 선수에게 맞아봤는데 역시 만두기는 피하라는 게 맞는 건가? 와 무섭네. 근데 이거는 정식 스포츠 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과학적이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아.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 격투기가 위험한 게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도 그렇게 됐잖아요. 예, 뇌가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데미지가 계속 축적돼가지고 예. 저것도 나중에 데미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124kg에서 49kg까지 감량한 여성분이면은 나보다도 12kg 더 무거운 여성분이네. 야. 이 얼굴 잘 기억하세요. 되게 코도 높으시고 진짜 이뻐질 것 같은데? 이쁜데? 와. 에이. 구갱님께서 와일이 풍에 안 터지는 거 안 터진 거 있는 거 다들 꺼내라 형님 더. 아 띠우 아버지 아이고 고맙다 해. 아이고
띠우 아버지였구나 구갱이가. 아유 너무 고맙다. 이건 내가 좀 벽지로 해놓을게. 어 아이구야 이게 웬일이노. 에 어 너무 고맙네. 벽지에 놓자. 아 이거 귀하대. 귀하네. 3,0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우 아버지였네. 아유 너무 고마워잉. 에 다들 빨리빨리 있는 거 끊어라. 팽님이 만개는 받아야 좀 방송에 알맛이 나지. 어 나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바야. 근데 뭐 별풍선이 뭐 많이 터질 때도 있고 적게 터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어. 고맙습니다 진짜. 코트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님 감사합니다. 99개 고맙습니다.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근데 124kg에서 49kg까지 감량을 한 거면은 성인 남자 건장한 성인 남자 하나가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이 몸 안에. 인체의 신비다 진짜. 여자의 몸은 거기다가 왜소하고 키도 작을 텐데 어떻게 여자 몸으로 124kg까지 불렸을까. 서양인이라면은 체구나 골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이 그만큼 들어갈 곳이 많은데 와 예전에 어마어마했네. 75kg에 파묻혔었던 여신. 미쳤다. 100개. 참조타이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따 예 고맙습니다. 진짜 이쁘시네. 어 대박이다. 처진 살도 레이저 갖다가 싹 다 잘라냈겠지.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초고도 비만들은. 아 쌈디님 이거 때문에 욕 좀 많이 먹더라. 어 민심 완전 안 좋던데. 그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알고리즘 타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최근에 쌈디가 어울렸던 유튜버들 어 쌈디 성명준 네. 그 누군지 모르겠고 이분은 저 최근에 이제 그 명현마님이랑 붙게 된다는 네. 황인수 어 근데 나는 쌈디님이 캐릭터성을 보면은 이해가 가. 어쨌건 황인수님 보니까는 말투가 약간 부산 쪽이시더만. 그죠? 예. 경상도 쪽. 이분도 약간 뭔가 경상도 말투 쓰실 것 같고. 성명준님은 이제 인천분이고. 근데 이제 관계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창원 출신. 그러다 보면 이제 창원, 마산, 어디지? 김앤이? 랄프야? 마창진, 마창진이라고 이제 그 삼각형 구조로 이제 돼 있잖아요 마창진이.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은 다 좀 뭔가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거야. 그런 느낌이라서. 진해 맞아? 그 동양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좀 더 뭔가 눈이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태훈아 오늘 왜 이렇게 관대하냐 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끼리 그 저게 그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좀 뭐 어쨌건 법의 심판을 받고, 예, 징역 살고 나아갔고 다시 열심히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응원하는 건 아니야. 응원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각자 자기 그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들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일만 참아줄까 봐 존나게 빨아주노.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내가 뭐 이거 갖다가 욕해서 나한테 남는 건 뭔데, 빨아줘서 남는 건 뭐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겉 표면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것만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끼리끼리란 말도 있지만 쌈디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 예외도 있다. 그러니까 코치야, 우리가 안경 팔벼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약간 좀 위화감이 좀 있다 이 사진이. 근데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 코치야. 인마 동기의 지린의 같은 식구노. 나는 인천인데 뭐 그렇게 어딨어. 이 새끼 건달 알레르기 있는 듯.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 그냥 뭐 어울려서 술 한잔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너무 친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시는구나. 알겠어요. 아니야, 나는 뭔 내가 달건이 출신. 나는 학교에서 두드러 맞고 살았던 그 학폭의 피해자예요. 나중에 인터넷 방송으로 고등학교 선배 언급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조사받고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예, 고소해가지고 나를. 결국 둘 다 이제 합의로 끝내긴 했지만 고소 취하하는 걸로. 예. 노래하는 코트 목욕탕 썰. 아직도 안 지워졌나? 더코로리 디귿. 아직도 안 지워졌네. 성지구 윤태훈 썰 이거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성지구 10페이지. 아니 디지털 장의사를 써가지고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과거를 좀 지우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옛날에 내가 참 그 시절에 그 나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저 건방분이 말씀해 주시긴 했네. 사실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게 좀 거만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을 마치 다 안다는 듯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 평가도 비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굉장히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코트야, 그래요. 인천 출신, 성지고 출신, 집대지는 과학이다. 지진다 이거 자료. 썸네일 미쳤다. 아 이런 글은 진짜 좀 싸대기 마렵다. 하여간에 착해서들 문제야. 면도할 때마다 피나네. 단 세 줄로 어그로 야무지게 끌어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 야무지게 하셨네 이분. 예. 걔 씹동글을 왜 이렇게 다들 받아주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첫 글이 면도할 때마다 피나네야. 카페 아무런 기여도도 뭣도 없는 엄마 아이디로 가입한 이 개자식 바로 사형 선고 내리겠습니다. 예.
이런 새끼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일상 넋두리를 처하는 거야? 피나면 씨발려나 면도기를 바꿔, 이 개병신아. 어? 공감 자꾸 막 유발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죽어. 어? 야, 이 새끼 내보내, 랄프야. 병신 새끼, 아 진짜 친구 없나. 아 진짜 욕나와요 이런 새끼들 보면은. 지 일상 넋두리.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추천 좀. 뒤져버려 그냥. SNS 처해. SNS도 없겠지 개새끼 그냥. 이거 하나 글 썼다고 이렇게까지 욕하실 필요 있나요? 쌓여서 그래요. 데이터가 너무나도 쌓여서. 저 이런 인간들 너무 잘 알아요. 핑크. 핑크 프린, 핑거 프린세스라 그러죠. 예. 손가락 공주님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기능, 네이버 지식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커뮤니티에다가, 어?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걸 막 글 올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지랄하고. 뭐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예. 굉장히 자기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들. 어. 귀도 얇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예. 그러지 맙시다. 주체의식 있어야지. 이게 성명중보다 큰 죄임? 큰 죄는 아니죠. 예. 예. 카페를 이제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런 회원님, 저런 회님들은 솔직히 진짜 만나서 싸대기한테 때리고 싶죠. 예. 카페에 무슨 기여도가 있습니까? 저런 소통의 장을 열어줬다면 뭔가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지. 예. 자기 일상 넋두리를 왜 합니까? 나중에 막 신발 골라달라고 하겠어요. 개새끼들. 실제로 그랬어요. 자유게시판 있었을 때. 현대카드 부사장 인스타그램 근황. 진짜 이제 애플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애플페이 금융당국에서 국내 서비스 가능. 다음 달 초에 출시 전망. 삼성페이 개섰거라. 애플페이 서비스 출격. 아하. 모든 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할 듯. 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이것 때문에 좀 더 딜레이 됐었군요. 이야. 신형 그랜저 방향 지시 등 논란. 이게 과연 잘 보일까 싶다. 너무 낮지 않나? 이상하긴 하다. 방향 지시 등이 좀 이상하긴 하다. 깜빡이가. 페미니스트들 기적의 논리. I really don't think I have to even explain myself. That's just what I think men should pay. And yes, I am a feminist, and that's okay to think that. That be a feminist and believe that a man should pay on the first date. But okay, if you believe in gender equality, which is the supposed tenet of feminism, which is questionable, but how do you reconcile believing in gender equality but also holding men to their traditional gender roles that men should pay on the first date? I don't even know. I'm just saying this. She's flexible when it benefits her. 지 입맛대로 즐기는 거지. 아이 댓글 뇌가 젖으러 갔나. 씨발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오히려 좋아. 좋긴 하네. 이쁜 애가 저러니까 화가 안 난다. 첫 데이트 때 돈 내주고 싶다. 이쁜 건 못 참지. 팩트지.
어. 앤드류 테이트 쇼츠 하나 볼까 오랜만에? 최근에 또 신랄하게 또 떠오르고 있는 그게 하나도 있더만. 어, 야무지게 패가지고. When you were at your peak value, you had zero interest in.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you. In every relationship that's beautiful, every relationship that's happy, regardless of the social. 안 볼게요. 아 존나 조잡하게 만들어놨네. 뭐 이렇게 많아. 근데 너무 앤드류 테이트를 빠는 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 어. 이건 좀 인상 깊게 봤어. Do you think women can be leaders like presidents? I think that the qualities needed for effective leadership are innately masculine. I think that some of the best leaders in history who were female, for example, Margaret Thatcher, were only good at the job because they had very masculine qualities. So to say, can women be leaders? Well, if women act like men, can they be leaders? Well, yes, but I guess that would answer the point that intrinsically, men are evolutionarily designed to be better at leadership than females, because for a female to be good at leadership, she has to adopt masculine qualities. 이 새끼는 왜 말할 때만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어? 제일 조회수 많은 거. Confuse this very often. They talk about the fact that men have all the power, men make all the money, men are in charge, and we oppress women. Let me make something very clear to you. Okay. Firstly, you're confusing 1% of men with all men. The majority of men have no money, no power, no sex from their wife, facts. No fucking chance in court. They can't even keep their house. They won't get to see their kids. So most men, their life sucks.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when a man gets up at 4 in the morning to go carry garbage to earn a good wage, he ain't thinking, I'm gonna do this so I can oppress that bitch because she's broke. He's doing it thinking so I can provide for my family, so my woman can stay at home and raise my kids and have nice nails while I'm out here carrying trash. You go to a coal mine, those dudes are not down there thinking about oppressing women. They're down there thinking about providing for women. Now, I'm not saying that there's not bad apples, but in general, us men are prepared to take on more bullshit to protect you than you would possibly believe, because mm-hmm. women confuse it. 아 씨발놈 화 많이 났네. 말 존나 많네 개새끼. 그래서 팩트는 뭐야. 어 넘어가겠습니다. 코트야 방망이 맥반석 계란 그만 보고 넘어가죠. 어 몰입이 안된다. 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어. 말 좀 줄여라. 혐오 과자만 딱 질비에 있네. 제일 싫어. 코에 보형물을 넣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어. 이제 그 코 수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코 수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알게 모르게 이제 연예인들은 성형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하지 않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희 같은 그런, 광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좀 약간 그런 캐릭터성을 위해서 자기 성형 많이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다니지만은, 그죠? 코 수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종섭.
전후인가요? 그 특유의 이제 그 높은 코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죠. 이런 이 특유의 모양, 솔비, 과하다. 여기 이렇게 됐네. 코가 이렇게. 이태곤님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콧볼, 코 뭉툭한 이 모양이. 저거는 이제 구축 현상이 온 거야. 병원 잘 골라야 돼. 러블리즈 K도 좀 그 느낌이 있네. 이 특유의 모양이. 테이님도. 이태곤님은 그 괴한한테 당해가지고 그때 코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눈도 그렇고 윤곽도 그렇고 심지어 양악도 일단 수술할 때가 문제지. 수술 끝나고 몇 줄 잘 아물면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코 수술은 수술이 끝이 아니다. 평생 이물질을 몸속에 넣고 그 이물질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사람 컨디션이 내일 좋을지 안 좋을지 누가 아느냐. 1티어 연예인도 면역력 관리가 안 돼서 염증이 오고 코 구축 와서 재수술하거나 인생이 마탱이를 갔는데, 맨날 술 처마시고 담배 피고 늦게 자고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면서 무슨 깡으로 보형물을 평생 넣어놓고 있으려고 하느냐. 코 성형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거 보고 이제 코 구축 사례라고 하네. 처음 듣네요. 외모로 밥벌어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최상급 병원에서 밀착 케어해줄 텐데도 구축 사례가 존나 많은 거 보면은 코 성형이 제일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인 듯. 실리콘 때문에 염증 수축으로 코끝이 위로 밀려 올라가서 들창코가 되는 거라고. 돈만 있으면 하겠지만 이미 십척난 피부를 분칠로 가리는 격이다. 아하. 동양인은 유전적으로 높은 코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다. 억지로 높이려고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 이게 맞지. 두상 자체가 코를 짓누르니 보형물을 넣으면 이물질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괴사가 오고. 구축 오면 저보다 이제 약간 들창코화 되는구나.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동양인 특이 단두형이잖아.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안화상형에도 발달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이런 느낌이잖아. 좀 뭔가 더 입체적이잖아. 동양인은 동양인 코 세우면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지?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잖아. 단두형에다가 코만 삐죽하게 튀어나온 거고. 뭐 이까지만 봅시다. 예, 이까지만 봐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다 봤어요. 3시 19분이면 빨리 끝낸 거지 뭐.